Psychology. Le Sserafim had their second anniversary live last May 2nd, and fans were requesting the girls to do this during their live, which put Yoonjin under the spotlight once again. 그러면 우리 피어나 소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피어나 소원은 어때요? 들어보고 싶어요. 윤진이 애교 보여주세요가 가장 먼저 올라왔어요. 예? 고양이 챌린지? 고양이 챌린지가 뭐예요? 이거 뭐야? 그거? 그 한강을 걸어가는 얼어가 한강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해줄게요. 아, 한강 고양이 왜 이렇게 뭐가 있지? 한강 고양이. 윤진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은 유행하는 게 뭐가 있지? 알려주세요. 뭐가 있죠? 그럼. 아무거나 해도 윤진이가 하면 트렌드래. 오.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여주세요. 아무거나? 애교. 애교? 아, 오히려 아. 진짜 옛날 거. 아, 아가라고요. 아. Oh my god. One eternity later. 가볼게요. 아, 가라고요. What? 아, 가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이걸 빼지 않았다는 것부터 지금 가라고요. 팀마를 위해서. 아니, 뻔뻔해지기야. 내 우린 이제 병. 제일 잘해, 애교. 해보자. 꾸라언니. 꾸라언니도. 어? 한 명씩 하는 거야? 몰라. 어? 갑자기? 일단 꾸라언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일단 이언니도 애교 안 하는 사람이 하자. 은근 하는 사람이 해줄 때 은근 안 하는 게 멘트잖아. 무슨 소리세요? 저 애교 너무 많이 해줘. 은근 해주세요. 은근 해주세요. 꾸라씨. 아, 할게요. 네. 은근 해주세요. 아, 멋지 나가요. 멋지 나가요. 아, 야, 잘해, 잘해. 야, 이게 갔다가 띵띵. 프로잖아, 프로. 프로잖아. PRO. 귀엽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